뒤로 좀, 뒤로 좀 가주세요. 네. 저기 좀 어디 가면 MC 라인에. 예. 요번 코너를 풍선 하나 주면 안 잡아먹기 때문에. 아~ 예. 귀엽다 귀여워. 의상이 코너마다 이렇게 바꿔줘.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시청률이 약간 올라가지고 돈을 버나 봐. 아~ 지난주 의상을 참 받으러 갔는데 무슨 프로예요? 지마키운 레츠리아. 어머 난리 났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하고 어? 그냥 마음에 들어 다 가져가라고. 아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피디님 저희 진행하고 있는데 왜 끼어들어가지고. 저 MC예요 제가. 예? 아 제가 MC라고요? 아니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하시던가요? 아니 지금 앉아계신 게 무슨 영화감독처럼. MC인데 꼬말 꼬말 앉으셨지. 풍선 하나 주면 아저씨! 아 귀엽다. 요번 게임에 우리가 벌칙을 잔인하게 정하자고. 잔인하게. 그러면 이게 벌칙이 애매하니까 열심히들 안 하더라고. 그렇죠. 맞아. 맞아. 네. 그런 게 있어. 자, 준호하고 저하고. 저 계곡. 계곡에 발을 살짝 담그러 갔었는데 발을 딱 담궜는데 시원하고 기분 좋아서 나는 우 이게 아니라 너무 쳐가지고. 그렇다면 계곡에 얼굴만 빼놓고 다 담궜어. 그러면 진 사람 한 명? 시원하게 세 명 하죠. 아, 세 명. 세 명. 세 명. 딱 잘라서 세 명. 세 명. 이 카메라 보고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해. 이리 와. 자, 다 모여. 약속, 약속. 자, 약속. 약속. 꼭 들어갈게요. 약속. 저 차가운 약속. 물 속에. 약속. 어, 이거 뭐야? 뭐야? 어, 위험했어. 아, 위험해, 위험해. 야, 잡고요. 약속. 자, 그러면은 개 1부터. 아, 시가 왜 맨날 나부터야? 개 1위 퍼스트입니다. MC 말이야. 아, MC. 안다. 개 6 자량으로. 내가 왕이야. MC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개 1위! 제일 중요한 룰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 그게 MC지. 자, 풍선 받아먹기 게임에서 룰을 소개하겠습니다. 안 잡아먹지. 풍선 하나 주면 안 잡아먹기 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옥상에서 떨어지는 물풍선을 소쿠리로 많이 받아내는 사람이 승! 터지는 물풍선도 인정한다. 단, 물풍선이 터지지 않고 소쿠리에 안착될 경우 무조건 우승! 풍선 하나 주면 아자 먹지! 제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던져주세요! 야! 어, 조만 거! 어, 좋아! 아! 아! 장동민 선수 각오 한마디. 10개 모두 성공하겠다. 아시야. 자, 그러면 장동민 선수 풍선 렛츠 두 잇. 오, 렛츠 두 잇. 오, 오, 오. 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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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못 봤어. 빵개. 풍선아줌은 안 잡아먹지. 개포 유세윤. 예? 요번에 몸을 아끼면은 저쪽 계곡물에서 몸이 망가지고. 그렇죠. 요번에 몸을 희생하면 계곡물 안 들어가고. 그렇지. 자, 화이팅! 화이팅! 자, 풍선 렛츠 둘! 유세 화이팅! 시작했다! 아하! 어! 자, 와,
다섯 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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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 다섯 개! 아, 다섯 개! 다섯 개! 아! 다섯 개! 자, 안 터뜨리고 받은 유상무 1등! 여섯 개 받은 제가 2등! 제가 5개 받은 김준호 3등! 저희가 풍선을 좀 앉아 먹기 게임에서 여기 1등, 2등, 3등이고 4등, 5등, 6등이 있습니다. 열심히 안 했다는 걸요. 벌칙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청자들 앞에 약속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연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감독님, 피디님이 직접 한번 발을 잡으셔가지고 직접 마지막 당국 5초, 발 당국이 아이쿠야! 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동무 실시. 실시. 앉았다 실시. 일어났다 실패합니다. 마지막 구호는 우렁차게 생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시작. 하나. 둘. 아홉. 열. 자, 마지막 구호는 우렁차게 붙이셨기 때문에 자 나머지 두 사람은 10초간 있고 유세윤은 20초 동안 있습니다. 예. 자, 입수용! 내 숨을! 나부터 가서 막 하면 안 돼? 먼저 해, 먼저 해. 먼저 해, 먼저 해. 와, 역시. 하나! 아니 심지어 내 맘이잖아.
어, 잡아. 어. 잘 잘라. 노 팬티라고. 야, 뭐 나한테 등 드름 그러더니. 난 준호한테는 안 해야지. 어, 두 개야. 오, 야, 오, 여자, 여자 거, 여자 거. 어, 여자 거. 15초. 네, 좋아요. 15초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관념에 대해서 알 수 있겠네요. 15초. 그냥 이렇게 이게 순서대로 하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7, 5, 땅, 라운, 땅, 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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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야, 자기, 야, 자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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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초, 15초, 17초, 18초, 19, 22초, 24초, 26초, 야, 와우! 에헤, 스톱! 20점. 아, 20점, 20점. 동네, 시작.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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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0, 40, 20, 30, 50, 60, 70, 80, 90.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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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0초야. 쭉! 아, 17.38. 오, 17.38. 17.38. 서봐. 17.38 나왔습니다. 현재 예. 네. 아, MC들 저 이게 시간 관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라 MC는 딱 시간 관념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렇죠. 생방송을 정확히 맨 꼭두님이 정확히 해야 돼요. 아, 맞아요. 그래야 생방송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상무 들어갑니다. 시작. 7년 7, 7, 2, 14, 13, 1, 1, 14, 2, 3, 7, 5, 3, 6, 5, 5, 5, 5, 5, 5, 5, 5, 자, 그러면 저요. 유세유. 네. 아, 나 빨리 나오는구나. 15초입니다. 시작! 조용히 해야 돼. 우리 세유는 잘했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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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헤이! 스톱! 10초. 아, 1등이다. 1등이다. 이야! 어렵구나 이게. 어, 이게 어렵나? 이게 어렵나?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는 아무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어이? 그런 게 있어. 아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돌아서 나온다 이거지? 하지만 수업하면 나와야 돼요? 다 틀리니까. 네. 15초 동안 화면이 안 나온다는 거. 수업하면서 문을 박차야 돼요. 시작! 나와야 돼요. 어딨어? 현대판 사도세자.
뒤집어 갇혀서. 너 이렇게 보통 우리 나가자. 너 그 개가 야 그거 돌려놓고. 너 그만해. 재미도 없어. 아직 15초 안 됐어요. 뭐야? 꺼내줘. 어디 거? 기막힌 외출은 곰TV에서 곰실개 같은 부위입니다.